자, 지금 예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레이드 썸 팝콘. 응? 뭐라고요? 그레이드 썸 팝콘. B하고 D하고 헷갈려요? 아니요. 아니라고?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레이드 썸 팝콘. 뭐라고요? 그레이드 썸 팝콘. 뭐라고? 그레이드 썸 팝콘. Some grab some popcorn. Grab some popcorn. 왜 grad예요, 얘가? 네. 어? grad입니까, 얘가? 아니요. 선생님, 열쇠 주실 수 있어요? 어. Okay. Grab some popcorn. Grab some popcorn. 그래서 약간의 팝콘을 잡아라. grab의 뜻이 조금의 팝콘을 잡아라. 조금 뭐 약간이나 조금이나 그건 뭐 어차피 똑같은 뜻이고요. grab의 뜻을 물어봤어요. grab의 뜻이 무엇을 잡아라. 그 뜻 많이 있던가요? 단어할 때? 오케이. 그랩의 뜻이 잡다 라는 뜻만 나와있진 않았을 텐데요. 오케이. 그랩의 뜻이 뭐예요? 준비해라. 그거. 단어 뜻이 뭐냐고요? 잡아라. 잡아라 라는 뜻이에요? 응. 단어 뜻이 뭐예요? 단어 할 때 그랩의 뜻이 뭐라고 익혔냐고요? 잡다. 잡다, 준비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 오케이.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특별한 용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네. 어떤 용도로 쓴다고요? 명령할 때. 명령, 부탁, 충고할 때 쓰는 무슨 문이다? 명령문. 명령문이다. 팝콘 좀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urn on the TV. Turn on the TV. TV를 켜세요. Turn on the TV. TV를 켜세요. Turn on the TV. 뭐 TV를 끄세요 하고 싶으면 Turn down the TV. Turn down the TV라고? Turn down the TV는 좀 다른 뜻인 것 같은데? 아. 어. 여기 단어에 Turn down도 나오죠. Turn down은 무슨 뜻인가요? 줄이라. 그럼 Turn down the TV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TV를 조그맣게 만들란 얘기죠? 커다란 TV 너무 크니까 조그맣게 만들란 얘기죠? 응. 여기에 보면 turn down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저 밑에 끝에 가면 끝부분에 가면 turn down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뭐. 그래서 turn down, turn down the TV 도 뜻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TV 너무 시끄러우니까 소리 좀 줄여주세요. Turn down the TV. Turn down the TV. TV 소리 잘 안 들리니까 TV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On the TV. Turn on the TV가 TV 소리를 크게 해달라는 얘기라고? Turn on 무슨 뜻이던가요? 켜라 그런 뜻. 선생님은 TV 소리 잘 안 들리니까 TV 소리 좀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TV 켜달라고 안 했는데요. TV를 켜다. Turn on. Turn on the TV. TV를 켜다. Turn on the TV. Turn on the TV. TV를 끄다. 오늘 반대말 모릅니까? TV 꺼주세요. Turn off the TV. Turn off the TV.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Turn down the TV. Turn down the TV. TV 소리 좀 키워주세요. Down의 반대말이 뭐예요? Okay. TV 잘 안 들리니까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Turn off the TV. TV 좀 켜주세요. Turn on the TV. TV 꺼주세요. Turn off the TV. TV 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Turn down the TV. TV 잘 안 들려요. 잘 들을 수 있게 소리 좀 키워주세요. Turn
turn off the TV. 됐습니까? 네. Okay. Turn off 뜻이 뭐예요? 무엇을 켜다겠죠. 내가 단어 뜻 물었습니다. 무엇을 켜다겠죠. 네. 네. 아까 그랩의 뜻이 뭐예요? 잡다, 준비하다. 턴의 뜻이 뭐예요? 켜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로 또 시작했네요.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무슨 문이다? 명령, 충고, 부탁할 때 쓰는 명령문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는 얘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자, 미리 밑줄 좀 긋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It's time to watch Star Wars. It's time to watch Star Wars. 의 뜻은 볼 시간이다. 스타워즈를 오케이. 스타워즈 볼 시간이 됐어요. It's time to watch Star Wars. 뭐라고요? It's time to watch Star Wars. It's time to watch Star Wars.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요. 투 워치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붐 잽 줌. 붐 잽 줌. 붐 치치치 이런 걸 보고는 의성어라 하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스타워즈에서 어떤 전투한 장면이 나왔는 모양이죠. 오케이. 투 스페이스 시프트 알 Okay, hesitation이 너무 많습니다. Hesitation 줄여서 자, 좀 이따 뭐 할 거냐 얘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좀 읽어주시고요. Toothpaste shifts are Toothpaste shifts each are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투스페이스 시프 알 투스페이스 시프 알 슈팅 앳 이치 어더 투스페이스 시프 알 슈팅 앳 이치 어더 투스페이스 시프 알 슈팅 앳 이치 어더 오케이, 좀 다른 거 같은데요?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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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spaceships are ships. Spaceships. Spaceships are each other. Hesitation. Too many hesitations.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Two spaceships. 혀와 입이 잘 움직여야 됩니다. Hesitation. 이런 거 다 빼고요. 응? 네.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Two spaceships are 천천히 안 했어요.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Much better. 훨씬 낫네요. 한 번 더.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Okay. 그래서
우주선들은 쏘는 중이다. 서로를 향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다음 이 친구 얘기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It is very loud. It is very loud. It is very loud.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시끄럽다. 오케이. 이거 지우고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네.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Face are shooting at each other. 한 번 더 천천히. Two face are each other. Two face are shooting at each other. 자, 얘는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되겠죠? 어, 이거랑 이거랑 합쳐진 단어니까 space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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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ceships. Spaceship. Spaceship. Okay. 그래서 뭐라고요?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Okay. 그다음 뭐라고요? It is very loud. It is very loud. It is very loud.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깐만요.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주세요.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사전 찾아보세요. 뭐 하라는 건지. 네. 그래서 읽겠습니다. You should not believe. 뭐 모르겠으면 그냥 빈칸을 빈어 좀 읽으세요. Those should sound unreal.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추격형으로 읽겠습니다. You shouldn't believe those should sound not real. 네. 얘만 읽어볼까요? These.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Those. Okay, 그래서 문장 전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You shouldn't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But you shouldn't believe. But you should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These sounds are real. But you shouldn't believe. When you shouldn't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These sounds are real. Okay, 그래서 그러나 너는 믿으면 안 된다. 그것들의 소리는 진짜라는 거. Okay, 그래서 지금 얘 뜻을 잘 모르고 있네요. 디즈의 뜻을 디즈의 뜻이 뭔지 다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묻는 말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cause there is not sound in space. 어떤 단어를 조금 잘못 읽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Because there is not sound in space.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Not. 이거 왜 읽어보라고 했는지 알아요? 다시 한번 문장 읽어볼까요?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Not이 없는데 뭔 not을 읽고 있습니까? Because there is no sound.
Because there is no sound. 클래스 카드에서 녹음할 때 낫으로 돌리던가요? Because there is no sound.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In space.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In space. Okay. 그래서 얘는 얘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없다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뭐가 없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내면 돼요? 네, 보내고 오늘 해설까지 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딱 안 맞아도 되니까 네가 생각하는 뜻을 아 아무래도 이런 얘기 하는 것 같다. 너무 기계처럼 단어 뜻 하나하나 맞출 생각하지 말고요.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봅니다. 가르쳐 준 거가 조금 적용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조금 그렇죠? 네. 어. 그러면은 좀 이따가 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거짓대요. 오케이. 뭐라고요? 거짓대요. 이제 왜 사운드 인 페인 뭐라고요?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오케이, 지연이 읽기 녹음하고 연습하고 하는 거를 지금보단 두 배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꾸 hesitation 여기 있고요. 오케이. 지금이라도 얘 뜻을 좀 고쳐주실 생각은 없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서는 이 친구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Moving air makes 처음엔 천천히 하세요. Moving air makes shoot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오케이. Makes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잘 읽었습니다. Moving air makes sounds.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Moving air makes sounds.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뜻 뭐라고? 그러나 거기에는 온기가 없다. 우주에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드나 그러나 거기에는 공기가 없다 우주에 별로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고쳐줄 생각 없나요? 선생님 뭐 가르쳐 준 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뭐 별로 자신이 없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여기서는 이 친구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생일날 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생일날 때 말 안다면 얘기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Space is very quiet. 오케이 okay,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 지우고 이 자리에 대신 뭐 써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뭐 생략됐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른다고요? 아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준비됐나요? 오케이 뭐였지? Moving air make sound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잘했습니다. Moving air makes 아이고 Moving air makes sounds.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오케이 자 준비됐나요? 오케이 뭐였죠? That means space is no very quiet. 다시 한 번 더.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잘했어요.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Space is very quiet. Okay. 자, 선생님이 밑줄 꺼놓은 것들은 생각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So the sound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잘 읽었어요. So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So the sound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요거 지우고 대신에 뭘 쓸 수 있을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Could not real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could not be real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래 스타워즈에 나오는 소리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얘 지우고 뭘 쓸 수 있지 생각해 보시고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turn down the volume. 잘 읽었으니까 속도를 조금만 높여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he turn down the volume. 오케이. 뭐 하나를 안 읽었어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그러면 다시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turn down the volume. 오케이, 속도를 조금만 높여봅시다. 이번 선생님 따라하면서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Turn down the volume. Turn down the volume.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 Star Wars를 볼 때 온 TV의 뜻은 여기에 넣으면 자연스럽겠네요. TV를 다음번에 네가 스타워즈를 TV로 볼 때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볼륨을 줄여. 줄여라 그 볼륨. 오케이, 소리를 줄여주세요. Turn down the volume. 소리를 줄여주세요. Turn down the volume. 소리를 높여주세요. Turn up the volume.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팝콘 좀 준비해 주세요. Get some popcorn. Get some popcorn. 해도 되고. Grab some popcorn. 뭐라고요? Grab some popcorn. Grab. Grab. Grab some popcorn. Grab some popcorn. Okay. TV를 켜주세요. Turn on the TV. Okay.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지연이가 말하는 대로 쓸 거야. 이에 대한 얘기 뭔 얘기할까요? 부가집들. 그렇지.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에 뜻은 뭐고? 그것이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더라. 아무 뜻 없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it은 뭐다? 아무 뜻 없는. 아무 뜻 없는 it이다. 아무 뜻 없는 it은 어떨 때 쓴다? 날씨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it이 사용된다. 화창합니다. It's sunny. It's sunny. 그것은 화창하다 라고 안 합니다. 네. 오케이. 9시입니다. It's 9. It's 9. 오케이. 화요일입니다. It's Tuesday. It's Tuesday. 10월 10일입니다. 아이고. 10월 10일입니다. It's October 10th. It's October 10th. 열 번째란 뜻으로 10월의 열 번째 날 번째라는 써야 돼. 그냥 10을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날씨, 시간, 요일, 날짜 그 외에도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이런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 it은 아무 뜻이 없고 뭐라고 부른다? 빈, 아이고, 비인칭 주어라고 하실 거예요. it은 두 가지 종류. 첫 번째 뜻일 때의 명칭은 그것이란 뜻일 때 it은 뭐다? 인칭대명사라고 하고 선생님이 그동안 인칭대명사라고 얘기 안 하고 그동안 뭐라고 했냐? 앞만 길어봤자 라고 했어 나는. 앞만 길어봤자 it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 뜻 없는 it이 있는데 아무 뜻 없는 it은 날씨, 시간, 요일, 날짜, 뭐 거리, 뭐 밝고 어두움을 얘기할 때 쓴다. 그리고 이럴 때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 watch에 대한 얘기. 자, 지연이랑 같은 반 친구가 지연이한테 지연아 지연아 to watch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뭐라 그럴래? to watch. to watch의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몇 가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네 가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 이유는 watch의 지금 뜻이 뭐고? 뭐야? watch의 뜻 또 해야 됩니까? 단어 할 때 했던 거? 손목시계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보다. 보다란 뜻도 있고 보다란 뜻이면 watch가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몇 가지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될 수 있다? 그게 뭔데? 보기 위한. 순서대로 안 합니까?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시간이 나중에 절약되거든요. 그래, 보기 위하여. 또. 보기 위한. 보기 위한. 또. 응? 또 목소리 줄어든다. Turn up the volume. Turn up the voice. 오케이. 요새 또 까먹었죠? 오케이. 몇 번째 가르쳐 주는 거냐? 다섯 번째 가르쳐 주는 거니까. 세 번 남았어요?
뭐뭐 하는 것 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걸 보고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뭐라고 배우냐 to 부정사라고 배우고요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학생들한테 to 부정사라고 가르쳐주면 뭐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갑다 부정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뭐 안 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뜻을 정할 수 없는 네 가지 뜻 중에서 뜻을 정할 수 없는 어떤 덩어리가 된다 이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될지는 어디 속에 집어넣어야지 결정된다? 문장 속에 집어넣어야지 무슨 뜻으로 쓰일지 결정되는 걸 보고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되면 to 부정사라고 배울 예정입니다 오케이 to는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읽고 뜻 I go to school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학교에 갔다 스쿨의 뜻은 뭐예요? 학교 학교 무슨 시예요? 이름 시 그러면 to school은 뜻이 네 가지겠죠? 아니 일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to 부정사라고 좀 이따 배울 거에 대해서 to 뒤에 무슨 씨가 왔을 때라고 그랬어 하다씨 to 뒤에 하다씨가 왔을 때 다짜 떼버리고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뭐 하는 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라는 뜻이 됐다고 했지 이때 to를 보고 뭐라 그러냐 앞제비 씨 to입니다 중학생이 되면 뭐라고 배우겠어 전치사라고 배우겠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to school은 Where do you go? 너 어디 가? I go to school. 나는 간다. 어디로? 학교로. 이 to 하고 to school 할 때 to 하고 to watch 하고 to는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애입니다. 생김새만 똑같을 뿐. 왜 달라요? 왜 to school 할 때 to 하고 to watch 할 때 to는 왜 전혀 다른 애입니까? to 뒤에 C가 온 단어의 C가 달라서 그렇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1, 2, 3, 4 중에서 몇 번째 뜻이야? 오케이 자 하다씨 앞에 to를 왜 붙이냐 하다씨가 아니고 다른 씨로 바꾸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이 3번 뜻으로 쓰였네요 이거 원래 하다씨여서 하다씨였는데 요 뜻으로 바뀌면 무슨 씨로 바뀐 거죠 어떤 시간이 됐다고 스타워즈 보기 위한 시간이 됐다고 어떤 시간 스타워즈를 보기 위한 시간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시 왜 한다 그랬죠 오케이 우리말은 어떤 시가 길어졌다고 뒤로 가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고 그것이 한국 사람들한테 매우 어색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시 덩어리 원래는 이런 거 안 해야 돼 이런 표시 없어야 돼 네.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중학교 1학년 끝나기 전까지 이거는 이게 없어도 아 이게 어떤 시 덩어리 여러분들 눈에서 이게 발사돼서 이렇게 탁탁 표시가 돼야 돼 선생님이 표시를 안 해줘도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뜻으로 쓰였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볼까? 선생님이 to watch까지만 쓰더라도 to watch Star Wars라고 생각해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I want to watch Star Wars I want to watch Star Wars 이건 무슨 뜻이에요? 스타워즈를 보는 것을 오케이 똑같은 To Watch Star Wars입니다 여기도 To Watch Star Wars고 여기도 To Watch Star Wars 똑같은데 이거는 1, 2, 3, 4 중에서 몇 번째 뜻이에요? 첫 번째 뜻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하다시에서 이 뜻, 1번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너 누구야? 이거 무슨 무엇이니? 첫 번째 뜻일 때는 하다시가 이름시로 바뀐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안 정하고 선생님이 아무 문장이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to watch Star Wars하고 똑같은 거 그대로 씁니다. I'm excited to watch Star Wars 라고 썼어요.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I'm excited to watch Star Wars. To watch Star Wars.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재밌게 스타워즈를 봤었어.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1, 2, 3, 4 중에서 몇 번 뜻인가요? 4번 뜻. 오케이. 나는 신난다. 스타워즈를 봐서. 나 스타워즈 봐서 신이 났어. I'm excited to watch Star Wars. 자, 그렇다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신났니? 너 언제 신났어? 나 스타워즈 봐서 신이 났어. 내가 잘 어울립니까? 너 언제 신이 났니? 스타워즈 봐서 신났어. 이게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입니까? 선생님이 답을 써버렸네. 너는 왜 신이 났니? 어? 왜 이렇게 애가 신이 나갖고 방방 뛰고 있니? 스타워즈 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건 무슨 시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뭐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 부사라 그랬습니까? 네. 그랬어요?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웬, 웨어, 하우, 와이. 오케이. 웬, 웨어, 하우, 와이라고 얘기했던 기억 납니까 혹시? 네. 웬, 웨어, 하우, 와이에 대한 대답이면 뭐다? 어찌시 부사다. 네. 됐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I turned on the TV to watch Star Wars. 무슨 뜻일까요? 다 읽었어요, 이건. 나는 스타워즈를 보기 위하여 TV를 켜다. 이 안에 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생긴 게. 그러면 이거 언제 한 행동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럴 때. 나는 TV를 켰었다. 스타워즈를 보기 위하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TV 켰어? 스타워즈 보기 위하여 TV를 켰어. 자연스럽나요? 너, 그렇죠. 너는 왜 TV를 켰니? 스타워즈를 보기 위하여. 자, 그러면 하다시였던 녀석이 뭐뭐 하기 위하여라 뜻일 때 무슨 시로 바뀌는 거예요? 어찌시. 그렇죠. 어찌시 부사로 쓰이는 거죠. 어? 부사 쓰이는 두 가지 뜻이네. 2번하고 3번은 어찌시 부사예요. 됐습니까? 네. 자, 오늘 다 못했고요. 자, 그래서 얘를 스크린샷 찍어서 너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네. 컨트롤 시프트 S.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줄 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굵은 서체에 있는 거 있고 빈칸을 둘 다 못 채워놨어. 다음 시간에 올 때까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생각하고
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 선생님이 설명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어봤냐? 맞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